중3 천재정 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 본문의 제목은요, Green Thumbs로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웃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2과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본문의 제목은 Green Thumbs,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었죠. I complained the whole day. 나는 하루 종일 불평을 했습니다. My parents were making me work on the neighborhood project. 나의 부모님은 만드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시키셨다라는 의미이죠. 이웃 프로젝트. 자, 이때 우리가 make라는 사역동사를 잘 살펴보셔야겠죠. 자, make 사역동사 그리고 미자리의 목적어, work 자리의 목적격 보어로서 동사 원형이 오고 있고요. 이때 동사 원형, 이때 to work라고 쓰지 않는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But I had far better things to do. 하지만 나는 해야 할 훨씬 더 나은 일들이 있었다. 라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점검한 far이라는 비교급 강조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ar better things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일. 그래서 이 far의 부분을 even, much, still 혹은 a lot으로 바꿔 쓸 수 있지만 very는 안 된다. 또한 여기서 이 things to do라고 하면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석이 되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 didn't understand.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why부터 place까지, why we were working on this place 이 부분이 이 understand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목적어절이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의 경우는 어순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why가 의문사, 그리고 we, 주어, were working, 동사의 어순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의 차이는 아시죠? 직접 의문문은 why were we working on this place?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아닌 주어 동사의 순서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체크해야 될 주요 문법입니다. 첫 번째, make,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두 번째, 비교급 강조부사인 far. 이 부분은 even, much, still, a lot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함께 점검하시고요. 세 번째, 간접 의문문의 어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t was just the ugly old empty lot. 그것은 단지 볼품없고 오래되고 그리고 텅 빈 장소였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의 it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지역, 장소인 lot을 가리키고요. 그 장소가 어디 있었느냐? Across from Journey Shop. Journey의 가게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It was full of. 이때 it은 앞에 말한 장소를 가리키고요. 그곳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be full of면 뭐뭐로 가득 찬 이란 뜻이고 이것은 be filled with로 바꿔서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장소는 잡초, 그리고 패스트푸드 포장지, 그리고 낡은 신문들, 그리고 깨진 유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Every other kind of dirty trash.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종류의 더러운 쓰레기들. 그런데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종류의 더러운 쓰레기들이란 뜻이죠. 이때 이 dirty trash와 you can imagin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that you can imagine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존재를 했는데 사실상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dirty trash를 수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문장은 원래 and every other kind of dirty trash and you can imagine it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원래 목적어로 존재했던 it과 그리고 여기에 and라고 존재를 했었을 접속사가 합쳐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that은 that 이하에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목적어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계대명사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대시 생략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As I looked at it,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라는 뜻으로 이 접속사 as 뭐뭐 할 때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때 it 역시 위에서 언급하는 장소, lot을 가리키겠죠. 자, that first morning, 자, 그 첫날 아침이란 뜻입니다. 앞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사용되었지만 생략되었다는 걸 기억을 하셨을 때 이때 쓰였던 that과 지금 쓰인 that의 차이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 첫날 아침이란 뜻이므로 지시 형용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I thought, 난 생각했습니다. I bet there are snakes in there too. 나는 확신한다 라는 뜻이죠. 나는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냐? 거기에 뱀들도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I bet과 there are snakes in there too 사이에는 역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는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 be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대명사 이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지시어 문제에 주의를 하시고요. 또한 생략이 되긴 하였으나 세 번의 대시 출제가 되었고요. 이때 대세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were 20 of us. 우리가 20명 정도가 있었고요. All ages and sizes,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몸집도 다양했다. Ready to work that day, 그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또 한 번의 대시 쓰였네요. 이때 그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지시 형용사 대시입니다. I didn't think that.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 보이시죠? 자, 이때의 문장이 우리가 목적어 절로서 think에 대한 목적어 절로서 쓰인 거고 따라서 이때의 that은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We could clean up this awful mess. 우리가 이 끔찍하게 더러운 장소를 청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urn it into a garden. 여기 그래서 it은 앞에서 말한 이 끔찍하게 더러운 장소, lot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를 정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죠. We were all wondering. 우리는 모두 궁금했습니다. Where to begin?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우리가 where to 해서 to 부정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명사전 용법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where we should begin 해서 where 다음에 주어 그리고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Then Mr. Hernandez said, 그러자 헤르난데즈 씨가 말했습니다. The only way to do it,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is just to start, 그냥 시작하는 것이다. The only way to do it is just to start. 자, 이때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지 시작하는 거야, 그냥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의 the only way to do it,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it을 조심을 해보시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언급했던 그 더러운 장소를 깨끗한 정원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 이때 it은 앞에 자꾸 언급이 되었던 장소를 가리키던 it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지시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 it's just to start 하면은 단지 시작하는 것이야, 그냥 시작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to 부정사의 용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보어로서 형용사전 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Then he divided the lot into four parts with string. 그리고 나서 그는, 여기서 그는 앞에서 언급된 Mr. Hernandez 씨를 말을 하겠죠. 자, divide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나누다. 그 장소를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줄로 나누었죠. And assign five people to each part. 그리고 우리가 assign 하면 할당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지역을 할당했습니다. 배치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to는 to 부정사와는 다르게 전치사 to로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의하셔야 될 문법은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to 부정사의 명사전 용법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By lunchtime, I was hot, sweaty, and glad my dad had made me wear gloves. 우리가 점심시간쯤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점심시간 때쯤 나는 더웠고 그리고 땀을 흘렸고 그리고 기뻤다. 나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장갑을 끼게 만드셨던 것에 기뻤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had made가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보다 더 이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장갑을 끼도록 시키신 것이므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make라는 동사가 사역동사이다 보니까 make me wear, 즉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me,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wear 동사 원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We filled 50 trash bags. 우리는 50개의 쓰레기 봉지를 채웠습니다. So filled A with B 하면은 A를 B로 채우다.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쓰레기로 채웠겠죠. And were ready to pull wild plants. 우리가 wild plants 하면은 잡초라는 뜻이기 때문에 잡초를 뽑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As we pulled and pulled, 우리가 계속 뽑아가면서, 잡초를 뽑아가면서 라는 말이겠죠? 이때 as는 접속사, as고요. Dust, dust는 먼지죠. 먼지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made us sneeze, 우리로 하여금 재채기를 하게 만들었다 라는 의미죠. 자, 이때 make 역시 사역동사, us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sneeze라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그날이 끝날 무렵, 그날이 끝날 때쯤, I had to admit, 나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The lot looked much better. 그 지역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had to를 보시면 우리가 조동사 have to의 과거 시제로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의미이죠. 앞에서 to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게 자꾸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to 부정사로 헷갈리지 마시고 조동사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놓여졌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dmit 뒤에는요. 사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 이 that 이하의 문장을 인정해야만 했다입니다. 그리고 the lot looked much better 했을 때 이 much가 역시 비교급의 강조부사로 쓰였죠. 훨씬 더 나아 보인다. Even, much, still, but, a lot 다섯 개 다 쓸 수 있지만 very better은 사용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의 주요 문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과거 완료 시제이죠. 과거 완료 시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uch better, 비교급, 강조부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t first day was the toughest. 이때의 that은 그 첫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다라는 뜻으로 이때 that은 지시형용사 that입니다. On the weekends that followed. 자,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요.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날짜나 요일 앞에 쓰이는 전치사 on을 사용을 하고요. That followed. 뒤따르는 주말, 뒤어오는 주말이란 뜻인데 이때의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첫 번째, that 이하의 불완전한 문장이 왔고요. 이 문장 안에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즉, 주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that이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이 자리가 주어구나. 그러므로 동사가 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뒤따르는 주말, 앞에 있는 주말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죠. We made rolls. 그래서 이때 roll은 열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밭을 만들거나 논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 줄을 맞춰서 열을 맞춰서 씨앗을 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을 만들었고 그리고 planted flower and vegetable seed. 꽃이 그리고